행복의 문을 열어갑니다. 여섯 번째, 죄와 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죄는 빗나간 선택이고 벌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화살이나 총을 쏠 때에 타겟을 벗어나버리는 것이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 타겟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 것.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비자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미국에서 정하고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행복의 주인이 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이미 기준에 맞지 않다. 즉 행복에서 벗어나 버렸다. 혹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타겟을 맞추면 10점이든 1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타겟에 맞았는가 벗어났는가 그것이 관점입니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나보니 내가 누구더라는 거죠. 내가 뭐 김씨 가문의 멋있는 아들로 혹은 뭐 옥씨 가문의 예쁜 딸로 그렇게 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고통과 사망을 뜻하고 차라리 죽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끝나고 좋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벌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누림, 충분함에 대한 감사, 그러한 삶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 운명과 저주에서 복으로, 속박과 눌림에서 해방과 누리고, 죄에서 자유,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행복의 장, 그리고 해답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행복의 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